하고 성격이 완전 다른 거야. 적어도 왜 무거워? 이제는 만나면 오래 만나고 싶고 오래 보고 싶고 그렇죠. 조금 더 이렇게 그러고 싶은 마음에 만나고 싶어 하다 보니까 너는 만나보면서 아는 거야. 뭐 처음부터 네가 오래 만나고 싶고 계약 만남이냐? 형이랑 나랑 다른 게 뭐야 지금? 계약 만남이냐? 형이랑 나랑 처지가 똑같잖아 지금. 뭘 처지가 똑같아? 형이 뭐가 좀 더 낫는데? 다 낫지. 인물도 낫지. 나이도 많지. 마음의 여유도 많지. 그지. 그죠? 방송도 별로 안 하지. 너보다 낫지 인마. 방송 많이 하는 게 낫냐? 그럼? 그러니까 너는 무슨? 지금 진짜? 너무 자기를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보여줘. 있는 그대로 보여줘. 내가 결혼 전부터 이렇게 여자 교제가 많이 없었나 봐. 좀 자신이 없었어요. 옛날에도. 그래? 저는 좀 한 사람을 오래 사귄 스타일이었어요. 아 그래? 좀 자신이 없어. 네, 형도 솔직히 알지만 저는 진짜 일을 좀 많이 했어요. 얘가 놀 때 넌 이랬지.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솔직하게 만났던 여자를 손에 꼽아 그러면 꼽아요. 세 명이에요. 그럴 수 있어. 그러니까 솔직하게 40 그러니까 얘는 30명 될 거야. 그러니까 20 30명이요? 어. 저는 아니에요. 쉬어 봤어? 저 두 명이에요, 두 명. 그러니까 엉 까고 있네. 그러니까 저는 세 명. 그것도 나보다 많이 만났네. 얘 두 명이래? 두 명이야? 어떻게 할 건데? 형. 내가 두 명이라는데 그럼 내가 억지로 만나야 되는 거야? 내가 아는 사람만 형 몇 명인데 두 명이라고 그러냐? 너 데리러 가지 않아도 안 왔어. 내가 창피해서. 이형 진짜. 아 진짜 너 내가 뭐 여자 만나는데 너 데리러 나간 적 있다고? 형 데리고 나간 적은 없어. 또 우리 집으로 놀러 온 적은 있잖아. 데리고 놀러 간 적 있지. 야 소주 시켜. 너랑 나랑 오늘 여기서 한번 죽어볼래?